자, 채빈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통문장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밤에 절대 안 졸려. I am never sleepy at night. I never sleep at night. 자, 그러면 나는 이라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됩니까? 누가 절대 졸리지 않니? 누가 밤에 절대 안 졸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is sleeping Hey, who is sleep at night? at night? Never sleeping at night. 다시 한번더 뭐라고요? Who is never sleeping at night? Who is never sleep at night? 자, 여기서 아까 채빈이가 했던 Who is sleepy at night? 이것도 문장인데요. 아, 이거는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문장이죠. Who is sleepy at night? 무슨 뜻일까요? 슬리피 졸리. 누가 졸리니 밤에? 이건 누가 밤에 졸리지 묻는 거고, 누가 절대로 졸리지 않는지 묻고 싶으니까 이 문장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Never. never를 집어넣어야 되고, never가 들어갈 위치는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not을 집어넣으면 어디 들어가요? not을 집어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Who is not sleepy at night? 그렇죠. not이 들어갈 위치는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Isn't. 라는 줄임말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려면 줄임말 쓰려면 not은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not하고 똑같은 위치에 never가 이렇게 들어가서 who isn't never sleeping at night? 이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왜 바뀌어야 되죠? I am. I는 M하고 같이 쓰죠, 비 이름과. 그렇죠? I는.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who는 누구처럼 행동한다고 했어. She is. 그렇죠. he, she, it처럼 행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he가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만약에 그 남자가 밤에 졸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다? 아, 그는 밤에 절대 졸리지 않는다고 싶으면 He he is isn't never never sleepy at night 하고 sleepy at night. 마침표로 바뀌겠죠. 그는 절대 밤에 졸리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에 대한 대답이고. 자, 이게 첫 단계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 문장 나는 절대 밤에 졸리지 않는다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be동사니까 be동사를 계속 써야 되는데 who로 바뀌었으니까 am은 따라서 is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밤에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When 되죠? 그렇죠. 너는 언제 절대 졸리지 않는가 될 거고 are you never sleepy? when are you never sleepy? 그렇죠. 됐습니까? 이세 문장, 자, 누가 다 만드는 방법도 세 가지고, 문장의 종류도 세 가지예요. 이걸 보고 전에 뭐라고 배웠냐? 평서문이라고 했어. 아, 평서문인데 이게 있기 때문에 부정문이기도 했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묻는 말된 거, are you?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고는 뭐라고 배웠다? 의문문. 의문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1학년 때, 중2일 때꼭 알고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나는 커다란 상자에서 낮 동안 잠을 잔다는 문장이에요. 가볼까요? 와, 까먹었. During the day, I am sleep in a large box. 아, 그렇겠는가요? 네. 조금 선생님이 책하고는 순서를 조금 다르게 했는데 누가 다를 원래 영어 문장의 일반적인 영어 문장은 누가 다부터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또 강조하고 싶으면 누가 다 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딴 거를 앞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딴 거요? 그걸 앞에 갖다 놓죠? 네. During the day. 그러니까 나 During the 동안 day, 선생님, 원래 책에는 During the day가 제일 앞에 있었지만,
나는 듀링도 되어 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그래서 원래 영어 문장, 다시 얘기하지만 영어 문장은 누가 다가 제일 앞에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네. 그게 평범한 문장이라고. 근데 얘를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네. 제일 앞으로 보낼 수도 있어. 네. 낮 동안 나는 커다란 상자에서 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네. 근데 그건 이 문장은 그걸 한 게 아니라고. 네. 네. 그래서 문장 영어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I'm sleepy. Sleep. I am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이렇게. 자, 이 문장은 틀렸어요. 오. I am sleep in a large box. 그렇네요. Sleep이 하다시네요. 네. 그래서 내가 낮 동안 커다란 상자에 잔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낮 동안? During the day. 다시 힘쓰자. 나는 잔다. 커다란 상자에서 낮 동안. I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오케이. 선생님이 채빈이한테 계속 부탁하는 게 있죠? 네. 그렇죠? 네. 선생님이 너한테 그동안 공들여서 네. 영어 단어에는 네. 그냥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존재한다? 시. 시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보여주면서 그게 무슨 시인지 구분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채빈이 이제 이게 무슨 시인지 다 알아. 어? 아닌가요? 예? 몰라요? 아니요. 응? 가장 최근에 배운 거 어찌 시 부사까지 배웠어. 네. 그렇죠? 자, 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하다시는 뭘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 얘기한다 그랬어? 이름 시. 응? 어떤 시. 어찌 시. 단어를 저렇게 말해요? 알쟁이 시. 자, 이거는 선생님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교 저학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놓은 거야. 원래 정식 명칭은 아니야. 응? 그래요. 그래, 알잖아. 하다시는 중학교 가서 뭐라 그러는데? 뭐였죠? 동사. 아. 움직일 동자에 말 사자 썼어.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아. 뭐뭐 하다 같은 뜻인 말들. 네. 그다음에 명 이름 씨는 뭐라고 한다고? 명사. 명사 이름 명자에 말 사자 써서. 네. 이름이랑 말 그대로. 네. 그다음에 어떤 씨는 뭐라면서 배운다고요? 동명사. 형용사라고 배운다. 아. 아, 까먹었어요. 그다음 어찌 씨는 부사. 부사. 왜다 사죠? 그다음 말사자를 쓴다니까 말사자. 아. 형용사는 모습, 형태와 용모를 나타내는 말. 네. 어떤 형태인지, 둥근 네. 형태인지, 행복한 모습인지, 네. 슬픈 모습인지, 피곤한 모습인지, 졸린 모습인지. 왜다 피곤한 거야? 화가 난 모습인지, 배가 고픈 모습인지. 네. 방금 얘기한 배고픈, 화난, 피곤한, 졸린, 행복한, 신나는 이런 것 전부 어떠시? 부사는 어찌시고 어찌시에 대한 최근에 가장 자세하게 배웠어. 하는 일은 뭐를 만든다? 세 가지 만든다 했어. 어찌하다고 만들고 또 어찌어찌 어찌 어찌도 어찌. 만들고 또 어찌 어떤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at? When, where, how, why? 앞으로 귀에 딱지 않도록 들을 거야. 그러니까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어떤 문장을 쭉 봤어. 여기는 어떤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덩어리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부분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뭐 이런 말. 말이 있다. 난 오늘 아침에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머리를 말렸다. 이런 말이 있다면 누가, 내가, 언제, 오늘 아침에 어떻게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방법 무엇을 머리카락을 뭐했다? 말렸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잘린다. 그럼 각각 역할이 있어. 나는 말렸다는 영어에서 붙어있겠지. 왜냐면 누가 사니까. I dried. What? My hair. How? Not using a dryer. 아,
Not using a dryer. 드라이기 사용하지 않고서. Okay, Without using a dryer. 드라이기 사용하지 않고서. When? This morning. I dried my hair without using a dryer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문장을 그렇게 자를 수 있다고. 그런데, 자, 여기부터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다른 점이 있어. 자, 우리는 그냥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뭐, 오늘 아침에 맛있는 밥을 먹어서 행복했다. 행복했다를 우리는 서술어라 그래. 학교에 갔다를 서술어라고 한다고. 뭐뭐 했다라는 말을 한다. 근데 영어는 뭐뭐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우리말하고 조금씩 다르다고. 하다시를 그냥 썼느냐?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갖다 놨느냐? 근데 앞에 봤더니,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뭐, 나의 아버지께서 나랑 같이 공원에 가서 놀았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 나의 아버지는 my father라고 되는데, 뒤에 play가 와야 되는지, play가 와야 되는지, place가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말을 표시 다르다고. My father play야, my father plays야. My father plays 해야 되겠지. 아하. 왜 my father play 라는 표현은 왜 틀렸을까? 응? 왜 틀렸을까? 왜 my father plays 라고 해야 될까? play의 뜻이 놀다라는 뜻을 일단 갖고 있으면 아 이거 하다시구나. 근데 내가 논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텐데? I play. 네가 논다, you play. 그들이 논다, they play. 우리가 논다, we play. 할 거란 말이야. 근데 my father plays 갑자기 해야 된대. 왜 갑자기 여기 뒤에다 s를 왜 써야 되는 거지? play의 뜻이 놀다란 뜻이 하다시인데 기본적으로 play라는 모습, play라는 모습 원래 모습 그대로 써 있을 때는 뭐가 그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이다. 두가 숨어 있다고. 두가 숨어 있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아까 얘기했던 부정문을 만들거나 묻는 문장을 만들 때 얘가 다시 튀어 나온단 말이야. 근데 my father play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왜안 되지? 왜 my father play가 아니고 왜 my father plays 해야 되는 거지? My father이시고요. 그렇죠. 그게 문장에 이제 넌 중학생 될 거니까 그게 주어라 그래. 주어. 어떤 행동을 한 주체자라 그런 거야. 근데 my father 가만 생각해봤더니 이거 안 기울고 진짜 he잖아. 그러니까 my father plays 해야 되는. 근데 만약에 나랑 나의 아빠랑 내가 논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 그럼 영어로는 my father and I 한 다음에 play를 고민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my father and I play일까? my father and I plays일까? 플레이. 왜 그래야 되지? 이번엔 주어를 안 만들어봤자 해봤더니 뭐가 됐어? 데이. we가 되고 있지. 아, 우리 내가 아빠랑 데이. 내가 그들이야, 우리야. 우리. 아빠랑 나, 우리는 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we play야, we plays야. 위 플레이.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거 중학교 때 하는 거라고. 별거 아닌 거라고. My father and I am이야. My father and I is야. My father and I are야. 뭐가 지나가죠? 만약에 나의 아빠랑 내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우리말은 나는 행복하다 쓰면 되지. 나의 아빠는 행복하다 쓰면 되지. 내가 행복하다는 표현할 때 행복하다랑 나의 아버지가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행복하다가 똑같아 달라. 어떻게 다른데? 에? 자, 우리말로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나의 아빠는 행복하다. 다른 거 써야 돼. 똑같은 거 써도 상관없어. 아이고, 뭐 얘야? 내가 물어봤는데. 아, 물어본 거예요? 그래. 다른 거 써야죠. 뭐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행복하다에다가 뭐 이렇게 뭐 골뱅이라거나 그래야 되나? 내가 에? 행복하다 할 때는? 왜 골뱅이 왜 있어요? 아니면 뭐 여기다 별표라도 해야 되나 여기다가? I am happy. 아니 영어 말고 우리말 하고 있어 지금. 나는 행복하다 할때 행복하다고 나의 아빠는 행복하다 할때 행복하다는 똑같은 거 써도 상관없어. 다른 거 써야 되는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써도 되잖아. 네. 근데 영어에서 뭐가 또 달라진다고. 나는 행복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I am happy. 그럼 나의 아빠는 행복하다는. My father.
이재비. 그러면 왜 갑자기 I am happy고 어? My father is happy 다르잖아 영어에서는 왜 달라졌는데 아빠가 시니까요. 그래 그럼 나의 아빠랑 내가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My father And and I. I am happy 하면 되겠지 My father and I am happy 하면 되겠지 이제 아니야? is로 바꿔줘야 돼? 왜 그래야 돼? 아닌가? m으로 해줘야 되나? Win데 we is we am we are 그래서 뭐? we are 그래 누가 다를 해봤어 누가 다 누가 다 하고 나서 이 부분은 항상 뭐 해보고 나서 여기에 맞는지 틀린지 따져봐야 되는 거야 지금 누가 행복하다고 하고 있냐면 우리 아빠랑 내가 행복하대 결국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결국 우리말로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영어로는 we가 될 테니까 지금 그거 묻는 거야 we am이 맞냐 we is가 맞냐 we are가 맞냐 네. 그럼 당연히 나의 아빠랑 내가 행복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것 같니? My father and I are happy. 라고 해야 되겠지 예. 근데 니네 아빠랑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돼? 니네 아빠랑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더즈 Your father and you happy? 아, you are happy? 근데 정말 이상한데? 지금까지 네가 배운 문장 중에서 누 하다시면서 동시에 비동사인 거 있었어? 그런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자, 봐봐. 나라의 아빠랑 내가 행복하다가 My father and I are happy였어. 그러면 니네 아빠랑 너는 행복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피스 양 아니 지르는 거예요. Happy is your father and you are 아닌데 너의 아빠와 너는 행복하니?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너의 아빠 your father and you 일단 그 부분 쓰자. Your father And you, and you. 자, 앞만 길어봤자가 왜 중요하고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지 알아? 너의 아빠와 너 이게 누가 부분이지? 땅콩 그릴 수 있는 부분이지. 땅콩에서 여기서 뭐 잘려 한 덩어리 취급해. 어? 한 덩어리지. 이거 앞만 길어봤자 한 뭐가 되지? 위 너희들은 당신들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지, 지금. 너희들, 니들 행복해? 라고 묻는 거잖아. 예 그러면, 니들은 행복하니는 뭐야? Are you happy? 이 자리에다가 얘 대신 얘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니네 아빠랑 니가 행복하냐고 묻는 거는. 니네 아빠랑 너는 행복하니는 뭐 어떻게 표현한단 말이야? Are your father and you happy? 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Are you father and you happy? 여태까지 너랑 나랑 이거 하고 있었어. 어? 왜 내가 맨날 이 그림 왜 그리는데? 여기에 똑같다. 제대로 집어넣으라고. 어? 근데 집어넣을 때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Be 어? tired.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뭐 여기에 오는 것이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am, is, are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하는 시점이 뭐냐 과거냐 현재냐에 따라서 어? 또 was가 와야 될 때도 있고 was tired, were tired 해야 될 때도 있고 또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할 때는 will be tired라든지 is going to be, am going to be, are going to be happy, tired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여태까지 배웠어 어? 알겠습니까? 자, 그 배운 거를 써먹어 가면서 하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커다란 상자에서 낮 동안 잠을 잡니다. 라는 표현은 뭐다? 아이 실례.
live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뭐라고요? I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오케이. 그 아까 I am sleep이라고 그냥 얘기했어.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문장이야. 왜 I am sleep은 왜 존재할 수 없냐? 그건 마치 I am go, he is go라고 아. 하는 것 같단 말이야. He is going이라도 하든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을 거고. 누가 잔이 커다란 상자에서 낫동안. 커다란 상자에서란 대답이 듣고 싶을 때는 어디에서 잔이 너는 낫동안. 너는 어디서 잔이 낫동안이. 그다음에 낫동안이란 대답이 듣고 싶을 때는 언제 너는 잔이 커다란 상자에서. 이거 부사고 이거 부사야. 이 덩어리 in a large box 어찌시 덩어리고 during the day도 어찌시 덩어리야. 왜 얘 부사고 얘, 누군가가 채빈이한테 물어봤어. 이거 왜 부사야? 라고 물어보면 걔한테 뭐라고 알려 가르쳐 줄래? In a large box가 도대체 어떤 왜? 덩어리라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a large box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그러니까 부사네. 네. During the day도 부사의 덩어리 어찌시 덩어리 왜 언제? 라는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문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커다란 상자에서 위에 것 좀 보여주는 게 낫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언제 자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라고 물었겠지. 네. 그렇죠? 지금 기본이 되는 문장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러니까 Do you sleep? 하면 묻는 말이 만들어지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낮 동안 어디에서 자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자, 여기 가만 보면 너는 자니? 너는 자니는 그대로 계속 사용되고 있어. 그러니까 Do you sleep? Do you sleep? 이 똑같이 들어있는 거야. 네. 됐습니까? 자, 근데 다음 질문 좀 다르죠. 누가 커다란 상자에서 낮 동안 자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묻는다? Who sleeps? Sleeps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그러니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좀 특별한 이걸 보고 좀 특별한 의문 문장입니다. 이걸 보고 뭐가 궁금할 때라고 하느냐, 주어가 궁금할 때, 네. 땅콩의 앞부분이 궁금할 때는 뭔가 그동안은 숨어있던 게 자꾸 튀어나오거나, 만약에 여기에 뭐 비동사가 기초가 되는 문장이 I am sleepy였다 치자. 그러면 뭐 Are you sleepy? 이런 식으로 바뀔 거야. 순서가 뭔가 계속 바뀌어야 돼. 순서가 어쨌든지 순서가 바뀌어줘야 돼. 묻는 말을 만들 때는. 네. 그래야지 you are 하는 것보다는 are you 하는 게 묻는 느낌 드는 거고 you like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묻는 느낌 나는 거야? you like를 묻는 느낌 들게 만들면 you like 하듯이 you can swim을 묻는 느낌 들게 만들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비동사일 때 묻는 말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너에게 묻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달할 거냐에 따라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Is he? Does he? Will he?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 상자가 흙으로 태워져 있다라는 문장도 있었죠? 1. The box is filled with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그러면 그 상자라는 대답이 궁금할 때는 무엇이 채워져 있냐 흙으로. 뭐가 흙으로 채워져 있는지 물어볼 거고 흙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What is 아니 흙으로 흙이란 대답이 궁금하면 우리말 질문은 뭐 흙이란 대답이 궁금하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그 상자는? 그렇죠. 그 상자 뭐로 채워져 있니 묻겠죠. 이것도 무엇이었고 이것도 무엇이었어. 왜냐하면 이게 무슨 시야? 어떤? 아 상자가 어떤 시야? 안녕 이름. 이거 무슨 시야? 이름. 그러니까 다 what으로 시작하는 질문이 만들어지겠네. 네. 됐습니까? 그러면 그 상자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아, What 참 무엇이 흙으로 채워져 있는지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is filled with dirt? 자, 이 문장에서 또 관찰을 하면 네. 지금 누가다를 이렇게 기본이 되는 문장에 누가다를 이렇게 표현해 봤더니 이렇게 됐고 얘가 궁금하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순서가 안 변하고 얘만 네. what으로 바뀌어서 유일하게 순서가 안 바뀌는 의문문이야. 주어가 궁금할 때.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궁금할 땐 달라져야 되지. 주어가 궁금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상자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원 It's Is the box filled with 그렇죠. Why is the box filled with? The box 안만 길어봤자 뭐 자, 그러니까 기본 형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관찰해보면 지금은 it is filled였어. 근데 얘는 뭐로 바꾸고 있다? Is it filled? 하니까 묻는 말 했단 말이야. It is를 뭐로 바꿨더니 이지 is it? 하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기본이 되는 문장이 지금 뭐야? 비동사 비동사니까 비동사 쭉 쓴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까? 다만 예 주어가 궁금할 때만 뭔가 조금 다른 형태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볼수 없다라는 표현도 있었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자, 이 문장에도 네가 이 문장을 관찰하면서 봐야 될게 영어와 우리말이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지. 그 다른 점 중에 이 문장에서 관찰되는 건 뭐야? 오. 그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아니 뭐라 해야 되죠? 아, 그 정도 들었으면 이제 네가 들은 걸 가지고 네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가 됐단 말이야. 그거를 하는 게 중학교 문학. 저거 Why self in the mirror를 우리는 앞에서 먼저 말하는데 영어는 뒤에 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길어서 어떤 시가 길어져서요. 그래. 알겠습니까? 아따 네. 꺼내기 힘들다 꺼내기 힘들어. 우리말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영어에 일어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말은 맛있는 밥, delicious rice, delicious food 이렇게 해. 우리말하고 이거는 순서가 똑같아. 맛있는 음식 우리도 맛있는을 먼저 얘기하고 음식을 뒤에다 붙이지. 왜냐하면 이 음식을 꾸며주고 싶다 막 음식을 꾸며주는 말을 붙이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따뜻한 음식 warm food, 맛있는 음식, delicious food. 우리말하고 이건 영어하고 똑같단 말이야. 근데 밥상 위에 있던 음식 누가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럼 who ate the food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The food on the table이 무슨 뜻이야? The food on the table이 무슨 뜻일 것 같아? 그 탁자 위에 있는 음식. 자, 우리말로는 얘를 먼저 얘기해. 탁자 위에 있는 음식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맛있는 음식 할 때는 우리말하고 똑같아. Delicious food, 따뜻한 음식 warm food, 차가운 음식 cold food. 계속 우리말하고 똑같았어. 근데 탁자 위에 있는 음식 할때 뒤로 가버렸어. 엄마가 만들어 주신 음식. The food that my mom made. 엄마가 만들어 주신 음식이란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Food that my mother cooked. 예, 이렇게 된다고. 나중에 대시 하는 역할 중학교 때총 8가지 배울 거거든요. 8가지는 했어요?
하나씩 한꺼번에 배우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라는 역할하는 덱도 있어요. 지금까지 네가 배운 건 겉 만드는 덱,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덱까지 배웠고 이게 네 번째야. 벌써 반이나 배웠어. 대시하는 역할.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고 천천히 배울게요. 어쨌든 어떤 시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묻는 말 만들어 볼 건데요.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누구, 무엇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됐다? 누구를 너는 볼 수가 없니? You see?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Who can't you see? Who can't you see? 가 되겠지. 기본이 되는 문장. 자, 이거는 일단 1단계 했어.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은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그 다음에 살펴볼 건 기본 문장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를 보는 거지. 이거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양념씨. 양념씨는 중학교 올라가면 조동사라고 배울 거야. 네. 왜냐면 뒤에 내가 양념씨 뒤에는 항상 뭐가 와야 된다고 얘기한 적 있어. 양념씨 뒤에는 꼭 뭐가 와야 된다 그랬었어. 하다시 와야 된다 그랬죠. 하다시가 내가 동사라 그랬지. 네. 그래서 예를 보고는 조동사, 도울 조자에 동사를 도와준다는 뜻으로 동사의 뜻을 조금 추가시켜준다. 수영하다는 스임인데 수영할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할 것이다? I will swim. Will swim 하면 될 거고 수영할 수 있다 라는 양념을 뿌려주고 싶으면 I can swim. Can swim 하면 되겠고 나는 이란 말 안 했어. Can swim 하면 될 거고 수영을 해야만 한다라는 양념을 뿌려주고 싶으면 should였나? Should swim, must swim 같은 거 하면 되겠지. Must는 네가 이제 6학년이니까 학교에서 배웠어. 네? Must 안 배웠다고? 배웠거든요. 언제 배웠죠? 학교 수업을 제대로 하니까. 아니요, 그랬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뭐든 나온 적 없는데. 자, 그다음 나는 나를 진짜 싫어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I really hate. I really hate garlic. 그럼 나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본다? 누가 정말로 싫어하니 마늘? 그렇죠. 누가 마늘 정말 싫어해 하면 됐고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일단 1단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질문은 무엇을 너는 정말로 싫어하니가 되겠죠? 그래서 너는 뭐를 정말로 싫어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really hate? 뭐라고요?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됐습니까? 네. 기본이 되는 문장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Hate. 도대체 두는 어디에 숨어있다가 튀어나온 거야? Hate. 그렇죠. 헤이즈의 뜻이 뭐니까? 싫어하다. 그러니까 하다시니까 저 속에 지금 두 가지가 숨어있단 말이야. 네. 만약에 그녀가 마늘을 정말 싫어한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She really hates garlic. 그래, 여기에 S가 붙겠지. 그리고 그녀는 무엇을 진짜로 싫어하니? 였으면 What does she really hate? 되겠지.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하나 더 really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 헤이, hey, 이거 무슨 시일까? Really. 앞제비 시. 앞제비 시다. 아닌가? 아닌가 뭔가요? 자, 앞제비 시는 전치사라고 한다 했어. 자, 선생님이 앞제비 시라고 별명을 붙인 이유하고 이거는 한자로 쓴 거야. 전치사는 앞전자에 놓을 치자, 앞에 놓는 말이다. 네. 전치사 하면은 뭐 떠오르는 거 아무 단어나 하나 해봐. 네가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서 얘가 앞제비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영어 단어는 뭐가 있지? 없나요? 앞제비시. 앞제비시 전치사. 아, 얘가 앞제비시. 대또 앞제비시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대시 앞제비시 아니었나? 네. 이렇게 할 때 대는 지시사인데요. 네. 그리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는데 그걸 겉 만들면 접속사. 뭐라고요? If. If도 접속사거든요.
그렇군요. 앞접이시 뭐였지? 이건 내가 좋아한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만약 내가 좋아한다면 아, 접속사는 누가 다가 뒤에 와야 되며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 Because I like 하면 뭔 뜻이야? Because I like 하면 뭔 뜻이야?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When I like 하면 언제 내가 좋아하기 어, When do I like인가요? 때문에 에? When I like 하면 내가 좋아할 때 아닌가요? 아 혹시 when 이두 가지 뜻이 있다고 안 배우셨나요? 배웠는데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접속사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뭐 할 때, 다짜 떼버리고 때라는 뜻으로 바꿔주거든요. 자, 앞제비 씨저 진짜 하나도 몰라요? 신기하죠? 인, 온, 아, 그렇군요. 앱, 어바웃, 오프, 올, 윗. 오케이. 자, 인이 들어가는 거, 인 뒤에 뭐 아무거나 뭐 네가 봤던 거 같아. 아무거나 하나 치면 인, 인뭐 할까? 뭐 인, 할까? 더 룸. 인도 뭐? In the room. 인더 룸. 이렇게 적어. 오케이. 요거만 하면 이건 무슨 시야? 이름.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라고 설명해? 앞접이 씨는 무슨 시 앞에 놓는 말이란 뜻이다. 이름시 이름 앞에. 시 앞에 놓는 말이다. 이름 시 앞에 와갖고 뭐 하는데? 이것만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어디? 더룸. 어, 더룸이 아? 어디야? 아니요. 여섯 가지. 무엇?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무슨 질문으로 바뀌었어? 어디? 이게 앞접이 씨라고 말했나요? 네, 아까 하셔요. 전에 The food on the table 기억나십니까? 응? 왜 다시 지금 무슨 시일까? 앞접이. 아, 앞제비 안녕, 씨가? 안녕, 안녕, 안녕. 아, 그럼 얘가 이름 씨인 안녕, 거예요? 이름씨 아닌데요. 하다시 앞에 넣는 애가 뭐였지? 자, 시를 구분하면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뜻을 생각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나요? 뜻을 생각하면 무슨 시인지 알 텐데요. 정말로 가 뭐죠? 정말로는 그리고 정말로라는 말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그래, 얼마나 어찌? 어? 내가 어찌 싫어한다고? 내가 얼마나 싫어한다고? 정말로 이게 무슨 시겠어? 어찌? 배웠어, 안 배웠어? 알았어요. 어찌시 하는 일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 뭐 만들거나, 뭐 만들거나, 뭐 만든다 그랬어? 꾸며주고 꾸며주고 어찌, 꾸며주고 어찌, 아 어찌. 어찌 저찌 아, 어찌 내가 그렇게 설명했나요? 핫다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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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하는 세 가지 일이 뭐라 했습니까? 어찌 응응도 만들고 어찌 응응도 만들고 어찌 응응도 만든다 했어. 뭐? 어찌하다. 어찌어찌. 어찌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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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어떤. 얘는 지금 그세 가지 역할 중에서 뭐 하고 있어? 지였던 그래서 어찌어떤이야? 갈릭 무엇 이 문장에는 어떤 시가 하나도 없는데요. I really hate garlic. 도대체 누가 어떤 그 시인데? 어찌였다 어? 얘가 하는 일 얘를 꾸며주고 있죠. 내가 어찌 싫어한다고? 정말로 이 뜻을 봐면 다 나와 이게.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얘가 얘를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어찌하다 만들면 어찌 싫어하고요. 이 대답 만약에 듣고 싶잖아?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너는 마늘을 얼마나 싫어하니? 그렇죠. 영어로 표현해서. 하우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너는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공부할 때 눈치를 보는 겁니다.
내 눈치 봐지 말고 네 머릿속을 봐. 왜냐면 내가 네 머릿속에 넣어놓은 걸 꺼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봐. How old? 얼마나 추운지 궁금하면. How cold? 그래서 레이더이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How do you hate garlic? 그래. How do you hate garlic? 너 만약 얼마나 싫었는데 진짜 싫어해. 응?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가 얘가 부사라는 걸 얘기하면서 뭐뭐뭐 얘기했냐면요. 얘가 하는 일이 뭔지 물어봤어. 일단 얘 씨가 뭔지부터 먼저 물어봤는데 너 계속 뭐 앞제비씨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내가 얘가 부사라는 내가 얘가 부사라는 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너한 네가 알도록 했 너한테 설명해줬지? 네가 알았는지 나는 모르겠고. 릴리가 부사라는 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알려줬나요? 스스로 얘 방안 보니까 그쵸?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정말로 싫어한다 마늘. 봤더니 얼마나 싫어한다고? 얼마나? 언젠가? 정말로 어딘가? 누군가? 무엇인가? 어찐가? 어떻게인가? 왠가? 어떻게 싫어하는지구나. 어떻게니까? 어떻게?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찌 싶은 사람. 예. 도대체 그럼 하는 일이 뭘까? 왜 있는 걸까? 뭐 하려고? 정말로 나야. 정말로 싫어한다야. 정말로 마늘이야. 정말로 싫어한다. 우리말로 따져봐도 얘가 하는 일도 알겠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묻는지 물어봐. How do you hat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re, how, why 아니고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 맞아. 계속 얘가 부사인 건 계속 증명하고 있어. How do you hate garlic? 네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이런 거고 중1 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품사가 씨를 얘기하는 거야. 품사가 뭐냐? 그다음에 얘 주어가 3인칭 단수냐? 3인칭 단수가 아니냐? 만약에 3인칭 단수라면 동사의 형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내가 얘기하는 건 3인칭 단수란 건뭘 얘기하는 거야?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뭐 되는 거? He, she, it 되는 거 얘기하는 거야. 학교 선생님도 이제 앞으로 3인칭 단수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3인칭 복수는 뭐지? 앞만 길어봤자 뭐 되는 걸 3인칭 복수라고 그러지? 그래. 그러면 1인칭은 뭐를 보고 1인칭이라 하는 거지? I. I나 또는 하나 더 있어. 1인칭 단수가 I야. 네. 그럼 1인칭 복수는 뭘까? I 아닌데? 1인칭 복수를 뜻으로 내가 너한테 설명하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거야.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 내가 포함된 여러 명, 에브리원. 앞만 길어봤자 한 거야 그게? 아예, 인. 아, 이시야. 아니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은 그것이라 그럽니까? 아니요, 잠깐만. 내가 포함된 여러 명이 있나요? 내가 저기 가는데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저기 가면 누가 저기 간다고 그래? 후. 우리말로 얘기하라고. 누가 저기 갔냐고요? 나가 포함된 여러 명이 다 함께 다이소에 간다 치자. 그러면 누가 다이소에 가는 거지? 그녀가 가는 거야? 그가 가는 거야? 그들이 가는 거야? 그것이 가는 거야? 너희들이 가는 거야? 네가 가는 거야? 너희들 너희들이 가는 거야? 내가 포함되어 아니야? 있는데? 길 가는데 아는 아줌마 만났어. 우리 너랑 친구들이 어디 가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물어? 야, 너희들 어디 가? 이래 묻겠지. 뭐라고 대답할래? 저희 다이소 가요. 우리 영어스럽게 하면 저희라는 표현 없으니까 We are going to. 우리는 다이소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예. 그래서 1인칭 단수는 뭐고? I. 1인칭 복수는 뭐다? We. 위라고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다음에 누가 마늘 정말 싫어하니? 이거 해보자. 누가 마늘 정말 싫어하니? garlic. Okay. Who really I hate. hates garlic? 왜 갑자기 내가 정말 싫어한다는 I really hate인데 왜 누가 정말 싫어하는 Who really hates가 됐을까? 누가 후가 히시 이시라 그걸 중학교 좋아요. 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어 아니 주어인데 그래 히시 이시란 얘기까지 했잖아. 네.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 He, she, is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냥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치운다. 1인칭 단수 아 3인칭 3인칭 단수 단수.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후는 얘들아 3인칭 단수 취급한다. 이럽니다. 예. 그럼 니들은 그냥 뭐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거하고 3인칭 단수가 뭔지 막 밀어봤자 he, she, it 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얘기구나. 그렇다면 who am이야, who is야, who are야? Who is he? Who is the doctor?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Who go야, who goes야? 그다음 사람들의 목이 내게는 매우 맛있어 보입니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Difference next look very delicious to me.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사람들의 목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 무엇이 매우 너에게 매우 맛있어 맛있어 보이니? 만드니 가 됐고 그 다음에 맛있는 delicious란 대답 듣고 싶으면 사람들의 목이 너에게 어때 어때 보이니? 보이니? 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delicious란 대답이 궁금한 문장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delicious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어? 영어로? How people's necks look to you? 오케이, 또 틀렸어요. 우와, 아, 아니야. How looks people's necks to you? 아닌가 봐요. 잘 봐. 네. 아, look. 기본이 되는 문장. 자, 설명할 때는 들어. 예. 됐습니까? 그럼, 네가 뭐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 있잖아요. 룩이 핫하시잖아요. 룩이 어떤 부인인데, how 부인이 자, 선생님이 뭘 설명할 때 자꾸 암만 길어봤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암만 길어봤자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요렇게 그려지면 참 좋아. 응? 이해하기 쉽단 말이야. 이해하기 쉬워. 근데 뭔가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어. 이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헷갈린다고. 그래서 묻는 문장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들의 목이 너에게 어때 보이니? 둘을 쓰는 건 맞아요? 글쎄요. 아니,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 뭐라고요?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내가 이런 모양이면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암만 암만 길어봤자야. 자, 이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 네. 아 그것들이 나에겐 매우 맛있어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문장 어떤 식으로 생각해라. 누가 다 그려보면 누가 사람들의 목소리 뭐 한다 보인다 이렇게. 그렇지? 근데 애들이 이게 막 기니까 여기서 둘을 꺼내 쓴다는 건 아는데 그 둘을 꺼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을지를 몰라 하더라고. 나 그런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데이 룩인 거야 지금. 그럼 여기서 둘 꺼내서 어디 갖다 놨겠니? 두 데이 앞에 룩 하겠지. 그러고 나서 데이를 원래대로 집어넣으면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라는 말이 만들어지겠지. 첫 번째 단계 뭐 하라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안녕하세요. 뭐에 대한 대답이지. 두 번째 단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거 뭐야? 기본되는 문장이 여기 있어.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인 이유는 people's next가 안 만들어봤자 day니까. 지금 이 문장 간단하게 보면 they look very delicious to me 하고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 very deliciou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 they look 하면 되겠네. 예. 그리고 they를 원래대로 되돌리면 how do people's next look to you 라는 의문문이 만들어지겠지. 이게 중학교 때 하는 거라고. 대단한 거 합니까? 대단하네요. 대단합니까? 그동안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응? 그렇군요. 이 중에서 네가 처음 들은 얘기 있어? 없어요. 네, 그래서 very deliciou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ow do you people's next look to you? How do you 그냥 오늘 you를 그냥 쓰고 싶은 기분이죠. 아니요. How do people's next look to you? How do they look to you 한 거야 방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뭐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무엇이 너에게 맛있어 보이니가 되겠지 이거는?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Look very delicious to you. 또 틀렸어. 아그 to. What do look what what do look very delicious to you? 오케이. 자, 계속 틀리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또 그림 그려줘야 돼. 여기에서 얘가 궁금하다고 그랬다 지금. 응? 그래서 people's next가 궁금하면 영어로 뭐라고 묻겠다?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그래. 이거 꼭 그려줘야 보입니까?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려줘야 보여요? 아니요.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뭐가 너한테 맛있어 보이는 건데 도대체? 사람들의 눈에 맛있어 보여. What looks잖아. 왜 여기 누가 다 기본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응? 하다시 두지.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예. 예. 자, 기본이 되는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하나씩 두였죠. 예. 그렇죠.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 얘를 보고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런다고. 주어라고.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뭔가 묻는 문장이 다른 묻는 문장하고 달라. 원래 하다시 두면 두가 자꾸 튀어나와야 돼 원래. 더즈였으면 더즈가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녀석은 원래 S가 붙어있던 녀석은 S가 떨어져 나가고 없어져. 어 이런 거 배웠잖아. 그렇죠. 그런데 얘가 궁금할 때 뭐가 달라지는데 who나 what은 he, she, it 취급한다를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부른다고요? 3인칭, who나 what은 3인칭 단수 취급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what, look 하면 틀리겠지. 알겠습니까? 아이 어렵다. 어렵죠? 그동안 선생님이 한 번도 얘기한 게 없는 거라가지고 처음 들으니까 어렵죠? 아니요? 아요? 네, 다 됐나요 그러면? 네. 자, 오늘 채빈이한테 매우 중요한 수업이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